취업을 해야 하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 취업 관련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에서 취업 지원을 받고 싶어요. 구해줘 홀!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 여기에 오면은 의왕시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도와주세요. 아, 취업 지원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저희 의왕 일자리센터에 구직 신청은 해주셨나요? 구직 신청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구직 신청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의왕 일자리센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주하고 계시는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희망하시는 직종이나 조건 등을 자세하게 기입해 주실수록 본인에게 꼭 맞는 취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고용정보 시스템 워크넷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며 취업 전까지 지속적인 일자리 알선과 다양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구직 신청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없고 스펙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렇게 무작정 취업하기 두렵다, 나만의 스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의왕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소형 지게차 면허 취득 과정이 있고 청년층의 인기가 많은 ERP 정보관리사, 영상 제작 편집 과정, 취업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집에서도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담 상담사의 1:1 개인별 맞춤 컨설팅과 일자리 알선, 동행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네요. 근데 저번에 저희 엄마께서 마트로 장을 보러 가셨다가 거기서 취업 상담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센터 방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저희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이용하셨나 보네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센터 방문이 꺼려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일자리 상담, 일자리 소개,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의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의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의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인턴 근무를 지원하는 세일 여성 인턴 제도가 있어요. 지난해 18개 기업 21명이 인턴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는 인턴 참여자를 더 늘려 32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저는 아직 근무 경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분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집단 상담을 통해 진로 설계와 구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기업 사무직종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업 사무직종 취업 희망자를 위한 캐드에게 실무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직종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단체급식 시설 취업 희망자를 위한 단체급식 실무자 양성 과정과 공동주택 격리 사무원 취업 희망자를 위한 아파트 격리 사무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근데 취업을 하려면 면접도 봐야 하잖아요. 저는 면접이 너무 걱정인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사가 직접 면접 현장에 동행하는 동행 면접과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현장 면접을 제공하는 구인 구직 여성 만남의 날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한 취업 후에도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후에도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예요. 심리, 직업, 노무 분야의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하는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취업 전문 상담과 조직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북돋아주는 취업 축하 100일 잔치, 상담사와 강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얼쑤 신명나는 우리 일터, 이외에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취업 후에도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의왕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와, 의왕시에는 시민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네요. 의왕 일자리 센터에는 의왕 시민이 어디서든 관내에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의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여성을 위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게 장점이네요. 저의 선택은, 그래! 결심했어!